컴스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조치한다. 아무리 원인이 증상이 똑같더라도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상세하게 초보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기 동영상은 대부분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잘 사용하셨는데요. 갑자기 부팅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리부트인가 부팅 드라이버를 못 찾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드 고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티션 손상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출장 가서 확인하고 이제 증상도 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바이오스 진입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키보드도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컴퓨터 켜지자마자 키보드 불은 들어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잠깐은 이제 혹시나 메인보드 고장이 아닐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USB를 이제 새로운 하드로,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를 인식을 시키면,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도, 두개다 빼니까 또잘 돼요. 그러다가 USB를 뭔가를 꽂으면 또안 되고. 이래서 이제 부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선은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야지 뭔가를 확인을 할 건데,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하드 두 개를 빼고 외부 장치 하나도 연결을 안 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운영체제 SSD만 장착을 해놓고 강제로 부팅을 시켰는데요. 이미 윈도우도 손상이 된 상태였고요. 어차피 다 새로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하드를 연결하고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진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드 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바이오스 진입이 돼요. 그런데 연결돼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메인보드 고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백업용 하드 디스크는 그대로 두고, SSD만 이제 우선은 꼽아놓고, 바이오스 초기화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바이오스 진입이 안 된다고 해도, 전원 코드를 빼고, 메인보드에 배터리를 빼놓고 있으면, 한 30초만 대기를 하시면요.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돼요. 저는 그나마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바이오스에 진입이 가능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이제 초기화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와요. 당연히 키보드도, 바이오스 진입도 바로 됐고요. 이제 모든 설정이 변경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바이오스 하나 진입하려고 이제 했던 거고요. 이대로 기존에 뭐 수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포맷을 하시거나 뭐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다행히도 이제 아직 백업용 하드 디스크는 연결을 안 했는데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바이오스 초기화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윈도우 10으로 원래대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각종 드라이버도 설치해드리고, 프린터 드라이버도 설치해드리고, 이렇게 인터넷까지 잘 연결이 됐고요. 굉장히 빨랐어요, 컴퓨터 자체가. 그래픽 카드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근데 CPU만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좀 뭐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부팅도 잘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이제 원래대로 백업용 하드 디스크도 연결을 했고요. 이 이후에도 바이오스 진입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팅 오류가 발생했던 이유나 뭐 이런 게 대부분 바이오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바이오스를 손댔다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 충돌로도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다른 데서 수리 기사가 왔다는데 바이오스를 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엉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오늘 바이오스를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니까 황당하죠. 그렇다고 기존의 하드디스크에서 윈도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부팅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왔었고 더군다나 백업용 하드디스크도 불리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두세 번또 부팅을 시켜보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켜봐도 이제는 잘 돼요. 그래도 조금은 불안해서 한번 잠시 사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된대요. 오늘 이런 증상은 기계적인 고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다른 아무런 기기 고장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 뭐든 연결만 하거나 기존에 연결이 있던 것도 오류가 발생하고 안 됐던 거예요. 우선은 현장에서 잘 조치를 해드렸고요. 아무쪼록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얼마 사용도 안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이제 메인보드 고장을 의심해 봐야 돼요.